세찬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그 빗물이 흐르고 흘러 땅속으로 스며들고 다시 안반 틈으로 솟아난 귀한 물은 제주의 생명수였습니다. 아침에 한 5시쯤에 독굴민 일어나 빨래 할 거 놓고 그렇게 해서 와 그래 그거 시청 가 그래 아침밥 해 먹어 또 물 주다 또 한 9시 10시 되면 또 밭에 가고 먼 길 걸어가 물을 길러오던 고된 삶. 그렇기에 제주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의 문화로 물을 아끼며 지켜왔습니다. 용천 수가 최근 곳곳에서 말라가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은 흔하고 쉽게 쓸 수 있게 된 지금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발과 오염, 낭비 등 여러 이유로 위기를 맞은 제주의 물. 이제 지속가능한 물자원의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먼저 새로운 수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 용암 해수산업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용암 해수라는 그 자원을 가지고 단지 내에 있는 입주기업들한테 그 자원을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암 해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닷물이 화산 안반층을 거치며 자연 여과되고 육지의 지하로 스며든 물입니다. 이 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담수화 장비를 통해 일반 바닷물처럼 짠맛을 지닌 원수에서 염분을 빼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장비는 해수 담수화 장비라는 거고요. 역삼투합 방식을 통해서 용암 해수를 취수해서 지금 탈염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A라인에서 1차 탈염, 저 뒤에 있는 2차 탈염 장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하루의 생산 규모는 지금 탈염수 기준으로 하루 1,000톤까지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태고의 제주 바다가 만들어낸 물이 현대 기술을 통해 짠맛이 모두 빠진 순수한 물로 바뀌었죠. 99.9%가 탈염이 되고요. 99.9%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 자체는 그 정수기 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네랄을 이 탈염된 물하고 믹싱을 해서 음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시판되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의 각종 미네랄과 영양 성분들 역시 따로 분리한다는 말이죠. 전기 투석 장치라는 장비인데요. 이온 교환망을 통해서 용암에서 있는 1가 양이온과 1리가 음이온, 쉽게 말하면 NaCl 소금 성분을 빼서 그 나머지 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 미량 미네랄들을 잘 추출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기업이 원하는 용도에 맞게끔 저희가 맞춤형으로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농도를 맞춰서요? 농도, 저희가 믹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업들이 세부상이나 제품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탈염수랑 미네랄수에서 살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살균까지 확실히 해서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어떤 조사, 연구, 실체 규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제 커버한다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하수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 돈의 20%를 지하수 보존 관리 자금으로 또 다시 사용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지하수 원수 대금을 지하수 사용자로부터 그 지하수 사용한 양에 비례해서 받고 다시 재투자하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은 매우 바람직한 지하수 보존 관리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고부가 가치 지하수 자원으로서 용암 해수는 다양한 산업 자원으로 활용되며 지하수를 지하수로 관리하는 토대를 열었죠. 이 용암 해수 산업화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지금 단지 입주 기업과 저희 그 센터 입주 기업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단지 입주 기업은 단지를 이제 분양을 받고 본인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어관이라는 데를 그 아파트형 공장으로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임대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입주 기업은 음료 기업 2개, 화장품 기업 3개, 그다음 식품 기업 2개에서 이제 7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어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한 14개 기업. 마찬가지로 품목은 식품, 음료, 화장품
뭐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센터 입주한 기업의 연구실인데요. 용암해수로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입주를 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암해수에는 가치를 저희가 입주할 당시에 이미 좀 많이 좀 느꼈었고 이 청정한 어떤 이제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까 작물을 재배하는데 용암해수를 활용을 했더니 실제로 작물 생육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유용 성분들이 증가되고 원료를 가지고 추출하는 어떤 단계에 있어서 추출 수요도 좋아지는 그런 다양한 어떤 기능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지금 단계에 있고요. 알코올 분해는 효소를 좀 활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슐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그 당뇨 왜 그런? 그래서 어떤 소위 말하는 다양한 대사성 질환 에 대해서 개선하는 효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산업적 기능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용암해수 2차 추가 취수공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두 개 공을 설치가 이전에 완료가 돼서 하루 2천 톤을 허가량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이는 취수정은 5천 톤 규모로 허가가 완료된 취수정이 한 공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 센터 2호관에 취수정 한 공이 더 개발되게 되는데요. 11월 30까지 1일 5천 톤 규모로 취수정 한 공이 더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연말로 따지면 총 12,000 톤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루 12,000 톤. 이렇게 용암해수를 뽑았어도 문제가 없을까? 다시 궁금해집니다. 용암해수의 부존량은 1일 1,000 톤씩 뽑을 때 19,000 년 이상을 쓸 수 있는 양이 부존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그 우리가 뽑아올릴 만큼 바닷물이 현만총에서 다시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환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염지하수의 이용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연구. 과연 이 용암해수가 순환자원으로서 이제 계속 이용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그 평가가 전문가 그룹에서 그걸 수행해가지고 우리 도민들 앞에 홍보하고 그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물자원으로 개발된 용암해수 외에 물을 아끼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물의 재활용입니다. 재활용, 물을 사용했었던 물을 재활용한 것들에 대한 이용률들을 높이고 그런 시설들을 좀 더 지금의 기술적인 부분들로 보완해서 뭐 조경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화장실이나 기타 우리 생활 용수 중에서 음용이 아닌 부분으로 그런 물들을 재활용 이용수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제주에는 가뭄이나 갈수기 때 하수를 다시 처리해 농업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재활용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수 처리된 방류수를 최종 방류수를 하수 저 2차 처리 과정 즉 이게 저희 그 방류수를 1차 처리한 방류수를 2차 처리하는 필터의 1, 2단계를 거쳐서 그 농사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 관정을 저 배수지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 수질 검사가 15개 항목인데 저희는 저 7개가 추가된 22개 항목으로 수질 검사하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수를 처리한 재활용 물인데요. 기존 지하관정 농업용수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했죠. 물 재활용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단 지금 현재 초창기여서 이게 투자비 대비 공급하는 이런 시설에 대한 단가가 시설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이거를 농민들이 좀 많이 활용해줘야 이 시설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뭄과 갈수기에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농민의 신뢰와 인식 변화가 높아진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지겠죠? 작년에도 저희가 그 갈수기 여름철에 가뭄 시에 한 17,000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사용한 그 농가에서는 뭐 컴플레인이나 이런 것들? 특별한 뭐 문제라든가 문제 발생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도 인식 때문에 약간 기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의 수질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농민들이 인식이 좋아져가지고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물이 없다면 풍요로운 제주의 미래도 없습니다. 새로운 물자원의 개발과 함께 물을 아끼고 보전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이유겠죠. 이제 지속가능한 생명자원, 소중한 제주 물의 미래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